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비교 구문. 자, 새로운 과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과의 주요문법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만나게 될 내용입니다. 자, 비교라는 것은 뭐, 일단 최소한 둘이 있어야지. 그쵸? 이렇게 되어 있어. 응? 맞나? 뭐라고? 늦게 맞췄다고? 둘 사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민이는 지금 리콜이 없고 매칭이 없는 게 리콜하고 매칭 정확히 스펙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아까 이광이 얘기했듯이 하고 가시고요. 자, 그 뒤에 교재 있어요? 제일 뒤에 비교문입니다. 둘 사이 최소 꼭둘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러 비교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둘은 있어야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나는 키가 어마네. 너랑 키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비교도 이런 거. 뭐 이외에도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나는 키가 너랑 비슷하다라고 너와 너의 키와 나의 키와 너의 키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와 나의 키와 너의 키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뭐 비교 중에는 뭐 내가 미반에서 가장 커. 이런 식으로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포커스 53에서는 일단 비교급 최상급의 규칙 변화,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 얘기 할 거냐 하면은 뭐 더운이란 말이 있으면 더더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더더운. 가장 더운이 뭐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겠죠. 뭐 이외에도 규칙 변화 이렇게 ER이나 EST를 붙여서 아, 더더운. 시험지 옆에 빼놓으시고요. 가장 더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규칙 변화의 또 다른 형태로는 뭐 아름다운 이런 원급이 있으면 뭐더 아름다운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뭐를 붙이죠. 뭐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하고 싶으면 most beautiful 이런 식으로 비교급 최상급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요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4에서는 불규칙 변화라는 건 뭐냐. 뭐 좋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좋은. 근데 더 좋은 뭐 good거나 more good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better죠. 그다음 가장 좋은은 best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55에서는 as 원급 as 뭐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하다 이렇게 할때 I am as tall as you와 같은 거 I am as tall as you 내 키가 너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동급 비교라고 합니다. 동급 비교. 너랑 나랑 키가 비슷하다. I am as tall as you. 이 식으로 비교한 거. 그 다음에 56에서는 I am taller than you를 배우겠죠. I am taller than you. 그 다음에 57에서는 I am the tallest of 뭐, all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커.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58에서 뭐 거의 비슷한 얘기 하는 거고요. 여기서 58에서는 58에서 배울 내용은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라는 표현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할수 있는 한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어떤 표현의 방법. 뭐 come home. 집에 와라.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빨리. 뭐 급한 집에 급한 일 있으니까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요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라고 59에 삼는데 배수사가 뭐예요? 두 배, 세 배, 네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두 배가 뭡니까? 두 배. 두 배. 더블입니까? 트와이스도 그렇죠?
세 배는 three times죠. 이게 두 번, 세 번이란 뜻도 있지만 두 배, 세 배란 뜻도 있죠. 그래서 포커스 59에서는 뭘 배울 거냐? 중국은 뭐 우리나라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크다. 뭐 몇 배 더 크다. 뭐 내 방이 네 방보다 두 배 더 크다. 이런 얘기들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뭐 my room is twice larger than yours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몇 배 더 어떻다. 또는 뭐 절반 정도 내 방은 네 방 절반 정도밖에 안 돼. 뭐 절반이라는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죠. 50분 할 때 절반이 뭐예요? half도 그렇죠. 이런 표현들 사용해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60에서는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한 15일부터 시작해서 7월 한 30일까지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렇게 더워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8월 한 15일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지죠. 그래서 뭐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더워지는 정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it is hotter and hotter. 이게 이제 hotter and hotter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있는데 비교급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더 플러스 비교급. 여기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 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뭐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뭐, 더 클수록 더 좋다. 뭐,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했죠. 많을수록 더 좋다. 뭐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가? 네, 포커스 61에서는 one of, 일단 one of는 많이 얘기해서 one of 뒤에는 이런 복수명사 온다 했는데요. 여기다가 one of 더 최상급 복수명사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뭐 한국에서 가장 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다. 뭐뭐들 중 가장 뭐뭐한 누구들 중 한 명이다. 이런 표현할 때 one of 더 최상급 복수명. 뭐 he is one of the most famous 뭐 entertainers in Korea 이런 식으로 one of the most famous entertainers 이와 같은 가장 뭐뭐한 사람들 중 한 명, 뭐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표현 하는 거 60에서 배웠고요.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이것도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이라는 거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오케이,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을 하는데. 최상급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최상급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도 최상급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일단 최상급을 이용해서 뭐 I am the 톨의 최상급 써야 되겠죠. tallest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최상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m the tallest in my class. 근데 이거를 원급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누구도 나만큼 키가 크진 않다라고 얘기해도 똑같이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 반에서 그 누구도 나만큼 키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나보다 더 키 큰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똑같이 내가 제일 키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am the tallest in my class를 이런 식으로 우리 반에서 그 누구도 나만큼 키 크지 않다라는 표현하면 No one is as tall as I. 뭐 me 해도 상관없고요. me 해도. No one is as tall as me. 하면 그 누구도 나만큼 크지 않다. 뭐 in my class 뒤에다 붙여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 형태는 as tall as로 원급이죠. 원급. 원급 비교를 했는데 내용은 이거하고 똑같다. 이 표현도 똑같이 no one이라고 쓴 겁니다. No one is
taller than me in my class. 이번엔 그 누구도 더 크지 않다라고, 이번엔 형태는 비교급이죠.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내용은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굳이 최상급이 아니고 최상급이 아닌 다른 형태, 이거 같이 뭐 as tall as 또는 taller than 사용해도 똑같이 내용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포커스 61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어떤 문장, 뭐,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는 표현을 하는 어떤 문장을 하나 보여주고 나서요. 이 문장하고 뜻이 같은 것을 골라라 또는 다른 것을 골라라 하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I am the tallest in my class라는 표현을 이 표현 말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뭐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서 틀린 거 하나 하고 맞는 것도 네개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좋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다라는 거 미리 생각하시면서요. 전체적인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교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죠. 둘 또는 그 이상, 최소 둘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물이나 사람, 결국 명사라는 얘기는 명사, 어떤 것이란 말이죠. 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비슷하다. 뭐. 비슷하다 그러면 뭐 너랑 나랑 키가 비슷해. I am as tall as you. 뭐 같이 무슨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원급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무슨 급이나 무슨 비교급 또는 최상급을 사용해서 최상급 비교를 사용해서 차이점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사점은 원급으로 표현하겠죠. 뭐난 너만큼 뭐 예뻐. I am as pretty as you. 원급으로 유사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뭐내 방은 너만 네 방만큼 넓어. My room is as tall as yours. 이런 식으로 유사한 점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뭐 차이점, 내 방이 더 커. My room is larger than yours. 이렇게 하면 뭐 안방이 뭐 가장 큰 방이야. 뭐 bedroom, my parents' bedroom is the largest.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비교하는 걸 얘기한다.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분류를 해봤죠. 비교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고, 크게 쉽게 얘기하면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로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누겠죠. 의미로 얘기하면 누구누구 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원급 비교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보다 더 어떻다가 비교급이 거고요. 그 다음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최상급 비교겠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비교에는 형용사와, 자, 비교를 일단 비교를 할때 사용하는 거는 항상 어떤 시하고 어찌 시입니다. 항상 비교에 사용되는 것은 어떤 시와 어떤 시 어찌 시입니다. 왜냐하면 더 어떻다 또는 더 어떻게 뛰어간다, 더 빠르게 뛰어간다, 더 어떤, 더 어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원급 비교와 그대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as 원급이라 했었죠, 아까. as 원급, as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형의 변화가 있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있는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크게 이세 가지가 보이고 있죠.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자, 그럼 원급 비교를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형태, as tall as가 보이죠. 누구누구만큼 키가 큰 정도. Sam spoke. Sam이 말을 했다. As quietly as Susan. 뭔 뜻이겠어요? Susan만큼 조용하게. 그러니까 Sam은 Susan이만큼 조용히 말을 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Sam이 조용하게 말한 정도와 Susan이가 조용하게 말한 정도와 서로 어떻다? 유사하게 조용하다. 지금 quietly. 자, 여기 as하고 as 사이에 들어가는 게 quietly인데요. quietly의 뜻은 조용하게죠. 그러니까 품사는 뭡니까? 부사죠. 어찌시죠. 이와 같이 사이에 부사 또는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서로 비슷하게 뭐뭐만큼 어떠어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뭐 여기 as가 나온 김에 as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as가 각각 좀 달라요. 여기에 as의 뜻하고 여기에서 생긴 건 똑같죠. 근데 여기에 as의 뜻은 누구누구만큼 누구누구처럼 이란 뜻입니다. 누구누구만큼 누구누구처럼이고요. 이거는 매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매뭐뭐 만큼 뭐뭐 아니면 뭐뭐와 똑같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얘만 s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am spoke so quietly as usual. 얘는 so로 못 바꿉니다. 얘는 so로 못 바꾸지만 얘는 s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파생된 거. 아까 전에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As soon as you can 이라는 표현이 있다 했죠. As soon as you can. soon의 뜻이 빨리, 금세, 곧 이란 뜻이죠. 오늘 as soon as you can 하면 네가 여기에 you can도 써볼까요? you can 쓰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라? 빠르게, 급하게 뭔가를 해라.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you can을 또 possible, you can을 통째로 possible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possible의 뜻이 가능한 이란 뜻이죠. As,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그리고 as soon as possible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이렇게 뭐 SNS,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ASAP이라고 있는데 ASAP의 뜻이 as soon as possible로 가능한 빨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이 휴식기를 가지다가 새로 앨범을 발매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뭐 누구누구 빨리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as soon as 뭐 they can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또는 뭐 they can 대신 possible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이런 식으로 as soon as possible 줄여서 ASAP ASAP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얘를 ASAP I want to see 무슨 무슨 아이돌 그룹 ASAP 그러면 가능한 빨리 그들을 만나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뜻을 ASAP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문에 나와 있는 건 뭐냐? Yuri arrived at the station. Yuri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As soon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급하게 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could, can을 못 쓰는 이유는 얘가 대답해 주고 있죠. 이렇게 둘이 뭐가 이루어진다? 시제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누가 뭐, 그, 여기서는 쉬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런 식으로. 뭐, 또는 뭐, 숙제를 선생님들이 내는데,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와. 이런 식으로. 뭐, do your homework as much as you can.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as much as you can.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급을, 머치도 원급이고 순도 원급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수사라는 겁니다. 몇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걸 넣으면, 자, 여기 보면 이걸 사용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형태는 뭐지만, 형태는 무슨 급 비교지만, 형태는 원급 비교지만, 내용은 비교급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써있는 거,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island.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섬의 크기와 그 다음에 저 섬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섬과 저 섬이 얼마나 large한지 비교하고 있는데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하면 이 섬이 몇 배만큼이나 크다? 다섯 배만큼이나 크다. 뭐보다? 저 섬보다. 결국 어느 섬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 섬이 더 크다는 얘기죠. 내용상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ne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여러분들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This island 이름 귀찮으니까 빼고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이때는 than을 써야죠. than that one 하고 똑같다는 거 내용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지금부터는 비교급을 사용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형용사, 그 다음에, 아니, 형용사란다.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의 형태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er을 붙이다든지, 또는 est를 붙이다든지, 또는 뭐를 쓴다든지, most 같은 것들을 써서 비교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조금복잡한규칙이있는데그것은요다음에이어질두포커스에서자세하게다룰거고어쨌든자이번에는 safer. safer 는 safe 로왔고 safe 로부터왔고 safe 의뜻은안전한이죠근데 safer 가됐으니까 safer 의뜻은뭡니까더안전한이죠그래서 airplanes are safer. 그래서비행기가어떻다비행기가어떻대요더안전하다 than cars. 뭐보다자동차보다맞습니까그래서비행기가더안전하다고얘기하고있죠그다음에여러분과이제중2면이여기에있는이 than 하고여기에있는이 than 하고다르다는것중이제구분할줄알아야되겠죠이건그때그당시에그이후로만약그렇다면이런뜻을갖고있는 than 이었고이 than 은누구누구보다자이렇게합쳐서자동차보다라는뜻을만들어주는 than 이라는거가장기본되는형태입니다잘들알고계실거거든요자그다음에아까얘기했던비교급밴드비교급하면뭐이렇게변화되는느낌을주겠다이건별거아닙니다그래서지금이제이게뭐계절이뭐한뭐한11월쯤되는모양이죠11월이나뭐12월쯤되는모양이죠그러니까 the weather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날씨가점점더추워지고있는중이다이식으로 y 는 x 제곱의그래프로변하는느낌은이렇게한다 y 는 x 의그래프의느낌은뭐였습니까갑자기수학시험에 y 는 x 의그래프의느낌은이렇게변하는느낌은뭐였어요 get 어떤이었죠 get cold, get cold 점점점점추워진다실제뭐이런느낌이있다는건아니고어쨌든내가전달하고싶은내용은 get 뒤에어떤시가오면이렇게서서히변해간다는느낌인데이걸좀더급격하게확확확뭐하루하루다르게바뀌어간다이런느낌을주기위해서비교급앤드비교급을쓸수가있다여기갭있네요 weather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됐습니까자그다음에여러분들이이규칙을모르면읽기를하다가만났을때이게도대체뭐야이거도대체어떻게해석해야되는거야라고생각할수도있는그런것에대해서도다루게될예정인데요자형태는더 more, 더 better 이런형태로되어있습니다더 more, 더 better 그럼더 more, 더 better 가뭐겠어요 more 할수록 better 하다이런뜻이겠죠많을수록더좋다그래서뭐뭐할수록더뭐뭐하다는뜻인데 hey. 그래서이거바꿔쓸수있는표현도여러분들이알아둬야돼이것도다른문장으로통째로바꿔쓸수있기때문에그런내용도잘알아둬야됩니다자그리고끊어읽기는더플러스비교급이거를선생님이앞으로더플러스비교급더플러스비교급이런얘기를갖고할거예요더플러스비교급더플러스비교급하면더비교급할수록더비교급하다이런얘기를하는데요여기에뒤에원래는더플러스비교급뒤에는원래원칙상주어플러스동사가와야돼요여기도마찬가지더플러스비교급뒤에누가뭐뭐한다가와야되는데이게특별히중요하지않으면생략도가능합니다지금은생략하지않은형태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끊어읽기는더비교급다음에뭐나오고주어나오고그다음에동사해서이렇게완벽한문장이주게되고마찬가지더플러스비교급뒤에다시한번더주어플러스뭐가나온다동사가나오는이런형태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the more she liked it. 뭔소리겠어요더많이그녀가그것에대해서생각할수록더많이 the more 하게 she thought about it 할수록 the more she liked it 더많이그녀가그것을마음에들어하게되었다생각하면생각할수록마음에들었다라는이런표현입니다그래서이게더플러스비교급더플러스비교급이요런식으로요런식으로해석한다는사실을모르면여러분들이읽기에서앞으로나오게될건데긴글중간에이런게툭툭튀어나오게될건데이게도대체뭐야하고넘어가시면안될만큼중요한그런것에대한얘기를할까더플러스비교급더플러스비교급을하겠습니다저는최상급비교최상급은뭘좋아한다이런얘기많이했어요여러분중1때그래서더 first 더 best 뭐더 best 뭐아뭐아까얘기했던거그거해봅시다자내가만약에이렇게우리말에서키가제일크다 I am the tallest. 이렇게쓰겠죠자이게뭐무슨수학공식처럼이렇게최상급더하기
in, of,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뭐, 어떨 때는 in 쓰기도 하고, in 대신 of를 써야 되는 때도 있다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야? 예문, 문법은 예문으로 익히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전부 다, 뭐, 최상급 표현으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가장 키가 큽니다 하고 싶으면, I am the tallest 하겠죠. 그 다음에, 나의 반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나의 반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렇죠. In my clas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in 쓴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in을 쓴다. 어디, 어디에서. 근데 뭐 일단 명사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귀엽다. 일단 I am the tallest는 똑같겠죠. The tallest.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명사 쓰셨습니까? 복수 명사 썼죠.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는 of my friend. 내 친구들 중에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the, I am the tallest in my class 또는 I am the tallest of my friends.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Jerry is the youngest player of all. of all 뒤에 생략된 말은 이거겠죠. of all player 하면 클래죠. 플레이어가 아니고 다 of all players. 누구누구들 중에서니까 of 뒤에는 복수형 써야 되고 in 뒤에는 문법처럼 뭐 무슨 수학공식처럼 외울 건 아니지만 of 뒤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고 in을 썼을 때는 어디 어디에서니까 단수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Jerry is the youngest player of all players. 그래서 Jerry가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젊다, 가장 어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one of the biggest mountains 해야 된단 말입니다. Be one of the biggest 뭐 한라산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높은 high 쓰겠습니다.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한라 마운틴 is one of the highest mountains in Kore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 This one 뭐 어떤 물건인가 봐요. 이것이 this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watches in the world. 그래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들 중에서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얘기 용어풀이 나오는데요. 뭐 원급은 원래 형태, 뭐 더운, 핫인데 뭐 더 더운이면 비교급 되는 거고 핫터를 될 텐데 이게 없을 때 이 형태를 뭐 원급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최상급은 셋 이상 중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둘 사이 참 조심해야 될 건 둘 사이에 비교할 때는 뭘 쓰지 않는다? 최상급을 쓸 수가 없죠. 둘 비교하는데 가장 어떻다 얘기할 때 혹시 더 어떻다? 얘는 더 얘는 뭐뭐 만큼 얘는 가장 이런 말들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다. 최고 자, 그래서 포커스 53.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기초를 닦아왔다면, 충실하게 기초를 닦아왔고,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몰랐다면, 어려울수록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변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오바일 거야. 아마 오바에서 나오게 된 문법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동안 뭐 수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가르쳐 왔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교육 과정들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딱 지도를 해왔죠. 근데 교과서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비교급이나 최상급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뭐의 양이 증가한다? 어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진실. 왜냐하면, 다양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형용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넓은 이런 거잘 알죠? 그래서 넓은이 뭐예요? 넓은. 어, 넓은. 넓은, 와인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좁은 이런 것도 알죠? 좁은 뭐예요? 좁은. 그렇죠? 깊은 이런 거 알죠? 쉽잖아. 깊은 뭐야, 깊은? deep, 그렇죠? deep. 그럼 얕은도 알죠? 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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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ow.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현명한, 뭐 이런 거 알죠? 뭐 사람 머리도 좋다 그럴 때 뭐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걸쓸 수도 있고, 그렇죠? intelligent, 똑똑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 clever 이런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무례한, 버릇없는 이런 거 알죠? 무례한, 버릇없는 뭐예요? 또 mean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니까 뭐 친구들끼리 막 싸웠어. 친구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야 얘는 왜 싸워 그러면 She's meaner than me. 얘가 더 무례한 짓을 했어요. 더 비열한 짓을 했어요. 이렇게 비웃고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슬슬 이제 어휘량이 증가되기 시작한다.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비교급 최상급을 어떻게 포커스 53에서는 원급,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부지런한 이런 단어를 외웠다. 그럼 부지런한이라는 말, 모든 어떤 시와 모든 어티시는 전부 다더 부지런한, 가장 부지런한, 이렇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비교급 또는 원급, 아니, 미안, 최상급으로 바꿔서 의미를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말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한글로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데,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긴 long인데 더긴 하고 싶으면 er 붙여서 longer 가장 긴이 뭐라고? 가장 긴 longest, longest, taller, tallest 이렇게 한다. 기본 규칙이죠, 기본 규칙. 근데 여기에 er이나 est를 붙이다 보니까 e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r 또는 그냥 s만 붙여서 넓은, 커다란, large도 더큰더큰 larger 가장 큰 largest. nice, nicer, nicest. 멋진, 더 멋진, 가장 멋진.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음을,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나서 이하란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옛날 뭐할 때도 비슷한 규칙이냐면, 뭐 붙이는 규칙에서도 나왔었어, 이거. ing 붙이는 규칙에서도 똑같은 게 나왔죠. 근데 ing 붙일 수 있는 애들은 뭐였고, 동사였고, 이거 같이 비교급이나 최상급 만드는 애들은 동사가 아니고 지금 상대하는 애들은 뭐다? 형용사나 부사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ardest 이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그 다음에 er이나 es를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 pretty, pretty, prettier, prettiest 대표적이죠. lazy의 반대말이 뭐였는지 잘 알죠? 이제 diligent죠. lazy, lazier, laziest 이런 식으로 y를 i를 고치고 또 er 붙이고 또 y를 i를 고친 다음에 est 붙여서 뭐 게으른, 더 게으른, 가장 게으른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음절 이상 또는 ful, os로 끝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이 규칙을 뭐 해야 될 것까지 써놨냐면 마치 암기해야 될 것처럼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beautiful로 이상하네. beautiful list. 여기다가 er이나 여기다 est 붙여서, 뭐, beautiful로 beautiful list 하면 이딴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면 되는 겁니다. 왜 beautiful로 beautiful로 beautiful list 안 하는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음절이 뭔지 알아요? 음절? 그러도록. 음절이 한번, 음절이 뭔데?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가장 작은 단위.
음소, 음소 얘기하는 거야? 음소? 음소? 아, 어. 발음 한 번에 낼 수 있는, 어, 그렇지. 발음 한 번에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건 음소고,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이런 걸 보고,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음소란 말이야. 그, 느, 등, 이런 것도. 아, 어, 이런 것도 음소고요. 그 다음에, 가, 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습니까? 그쵸? 게이, 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나요? 게임, 이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나요? 게임, 이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나요? 게임. 게임. 게임, 이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대요. 영어를 씁니다. 자, 다시, 좀 자세하게 음절 나, 저,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요. 음절, 영어에서 음절은 뭐의 개수? 쉽게 정리하면 쉽고, 거기서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음절이라는 건 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음의 개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말 모음의 모음하고 영어의 모음이 다르다는 게 짜증납니다. 일단,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 어, 오, 우.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화작대기 하나 더 붙인 애들. 이런 것들. 또는 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모음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빠진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영어에서 뭐 우리의 한글 모음에 은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모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얘를 읽으면 grass라고 읽죠. grass. 그렇죠? 그럼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고 한글 모음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근데 영어 모음 개수는 몇 개야? 그렇죠. 그래서 grass는 몇 번만에 발음해야 되는 거야? 한 번만에 발음해야 되는 거야. grass. 그래스가 아니고 grass. 그래서 예를 보고 이렇게 모음 개수가 하나인 걸 보고 이름절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절 단어.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이런 모음 있죠. 이런 모음. 이중모. 뭐 이런 거. 이중모음 아니고 이건 반모음. 반모음. 그리고 얘들을 뭐 치고 얘 모음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얘 모음 한 개라고 생각해. 모음 한 개. 이것도 모음 한 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건데 이거 발음하면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전에 모음 개수가 음절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건 모음 개수가 두 개죠. 그렇죠? 이음절처럼 보입니다. 개, 임. 근데 이거를 영어를 쓰는 애들한테 발음시키면 개, 임이라고 발음하는 애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뭐라 그래? 게임, 게임.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얘가 내는 소리가 A죠, A. 이런 건 음절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음절이라는 게 그렇게 있고, 뭐, 이어가지고, 뭐, 음절을, 뭐, 모음 소리 몇 개 이렇게 세리고 있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beautiful, 또는 뭐, famous에다 er 붙이면, famous, 되겠네. famous, 이런 단어 없죠. famous, 뭐, famousist, 이런 거, 여기다 es 붙이고, 이런 거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얇은이 뭐예요, 얇은? thin, 두꺼운, thick. 그러면 thin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죠. 그럼 더 얇은 하고 싶으면 총 다섯 개 규칙을 배웠죠. 그러면 thin을 가지고 더 얇은 하고 싶으면 몇 번째 규칙을 적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 규칙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모음이 뭐로 끝났냐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hinn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 두꺼운은 뭐예요? 두꺼운 thick죠.
그러면 thick를 가지고 더 두꺼운 하고 싶으면 1, 2, 3, 4, 5 중에 뭘까요? 2 1번이죠. 아, 1 알겠습니까? thicker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가 지금 한 챕터로 되게 짧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인기 있는 그건 유명한 거, 파퓰러. 그럼 더 인기 있는 건 뭐냐? More popular는 여기다 er 붙일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력과 그 다음에 popular 이런 거 없고 more popular 해야 된다. 맑은이 뭐야? 맑은. Clear. 그럼 더 맑은은 뭘까? 1, 2, 3, 4, 5 중에 몇 분쯤 주요? 2, 3, 4, 5 중에 1번 규칙이란 말이에요. Clearer.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챕터는 되게 짧게 돼 있어. 왜?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챕터를 마스터, 이 포커스 파트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형용사 구사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그 녀석들이 클리어에 말 클리어가 맑은 이제 더 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론 이런 것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지금 여러분한테 방학 때 아니면 또 이렇게 단어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어를 좀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클래스 카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설명은 그래, 설명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대한 많은 문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풀 때, 뭐 여기다 써도 되겠지만, 써놔도 되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풀이할 때 물어볼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각각의 녀석들이 비교급과 최소급으로 변화할 때 적용된 규칙이 몇번 규칙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또는 써주세요. 1, 2, 3, 4, 5번 규칙 중에 뭔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나는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쌤은 나에 반해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다. 이거 있고요. 기차는 승강장에 예정보다 더 일찍 도착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스케줄드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스케줄드 일정. 오케이, 스케줄드의 정확한 뜻을 보세요. 스케줄이 일정이지. 그럼 스케줄드가 있다는 얘기는 스케줄도 있다는 얘기고 스케줄이 품사가 뭐일 수도 있다? 요런 꼬라지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떼버린 스케줄은 무슨 품사일 수 있다? 동사일 수 있단 말이야.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이 가게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이다. 제이콥은 이 다섯 명의 멤버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여기 보면 다섯 명의 멤버는 하나의 여럿이야. 하나의 여럿이야. 여럿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쓰고 있어? 하고 무슨 명사? 복수명사 쓰고 있죠. Of the five members.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 앞으로 주의해야 되고 여기 in 써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봅니다. in 뒤에는 어디 어디에서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에서가 아니고 어떤 것에서니까 우리 반에서니까 in 뒤에 단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고 of 뒤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란 뜻이니까 of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 그러니까 얍삽하게 여기 s 하나 빼놓고 맞냐 틀리냐 하는 건지 얍삽하게 of 써야 되는데 in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든지 이것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탐은 케이트보다 현명하다. 그는 모두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여기 주자란 얘기는 달리기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달리다라는 말을 바꾸면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됐습니까? 달리다가 뭐예요? run이니까 달리는 사람이 뭔지는 알겠죠. 오케이. 여기에 모두 중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영어스럽게 하면 모두들 중에서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규칙 변화의 규칙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휘들, 수많은 형용사 부사들,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들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내용이 사실 되게 많은 파트고요. 어휘 공부랑, 이런 포커스 53 같은 거, 이런 게 어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문법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둘이 영어 공부하는데 뭐 문법만 공부해서 영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어만 공부한다고 영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단어라든지 듣기라든지 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영어 실력은 올라갈 수 있겠죠. 난 54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불규칙 변화.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규칙을 배웠죠. 뭐 ER이나 EST를 붙이거나 또는 more를 붙이거나 또는 most를 붙여서 최상급 비교급을 만든다라는 규칙이었고요. hot, hotter, hottest 이런 것들. warm, warmer, warmest. clear, clearer, clearest 이런 것들. 오케이. 이번에는 아예 생긴 게 완전 달라집니다. 얘 같은 경우 원래는 굿인데 굿어도 아니고 more good도 아니고 good, better, best. 근데 well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well, better, best. 그래서 I think dogs are the best pets of all. 의견 말하는 거죠. 의견 말하는 거고 여기에 뭐 겉 만드는데 생략했고 I think that dogs are the best pets of all. 나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개들이 모든 애완동물 중에서 최고의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bad는 무슨 뜻이고 bad는 뜻 알 거고 ill의 뜻이 뭐예요? ill 나쁜 질병? 질병은 illness 아니야? 그러면 ill의 뜻이 뭐예요? 아픈이겠죠. 뭐 아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ll은 아픈이고요, bad는 나쁜, 심한 이런 뜻이죠. 나쁜, 심한. 근데 더 나쁜 worse, 가장 나쁜 worst, 심한 bad, 더 심한 worse, 가장 심한 worst, 아픈 ill, 더 아픈 worse, 가장 아픈 worst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worse나 worst의 뜻이 더 나쁜, 가장 나쁜, 되지만 더 아픈, 가장 아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ne got a worse grade than last time. Anne이 뭐 했다? 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언제랑 비교했을 때? 지난번보다도 than the last time. 그 다음에 many하고 much는 more, most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I need money 이랬어.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I have little money. I have little money.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어 그래? 그래요? 어, 알겠다. 내가 용돈 좀 줄게. 그러면서 엄마가 500원 줬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Yes. I need more money. 이러겠죠. 돈이 더 필요합니다. 어? Okay. 그래서 you've got more coins than I. 네가 더 많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 나보다도 이랬듯이죠. Okay. 그래서 얘는 원급이 much예요, many예요. 그 I는 many의 비교급인 거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였으니까. 어? 만약에 여기에 coins 대신에 money가 있어서 you've got more money than I 하면 이때는 much의 비교급으로 보겠죠. money는 셀 수 없으니까. 그러면 little이 무슨 뜻일 때 얘기하는 거다. little이 적은이란 뜻일 때 뭐 또는 뭐 하여튼 적은이란 뜻일 때 less 하면 뭐가 됐어요? 더 적은 뭐 덜 이런 뜻이죠. 덜 추운 less cold 덜 더운, less hot. 그러면 least. least의 뜻은 최소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least는 이미 만나본 적 있어. 어디서 만나봤어요? last. 네? and this. at least가 뭐였는데? 오늘날. at least. 최소한이죠. 마지막에는 at last 뭐, 그쵸?
그 정도는 중인데 구분하겠죠. At last, 마침내. At least, 최소한. 그러면 최대한은 뭘까?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은 뭐겠어, 당연히. Most. 그쵸? 그래서 little의 반대말이 many나 much이고 그 다음에 more의 반대말이 less고 most의 반대말이 least란 말이죠. 최대의 most, 최소의 least. 됐습니까? 그래서 바짝 써봐라. 오늘은 내 인상에서 최악의 날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어딘가 틀린 데가 있죠. 1번은 틀린 곳을 찾아서 바로 잡아주세요. 됐습니까? 사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는 걸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버릇처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 이런 농부는 더 많은 땅을 잡기를 원했다. 오운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오운의 다양한 뜻 최소한 두 가지 뜻은 알고 있어야죠. 만나본 적이 있다는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세계 제일의 야구 선수다 라 는 것을 응원한다. 야구 투수예요. 그래서 피처가 투수 이 뜻이야. 피처가 투수. 그럼 피처가 투수면 피치의 뜻이 뭘지 추측해 보세요. 피처가 투수면 피치는 무슨 뜻일까? 선생님, 피치는 복숭아 아닙니까? 네, 스펠링이 다르죠. 발음도 사실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장들은 이전보다 오염을 덜 일으키고 있다. 폴루션의 뜻이 뭐예요? 폴루션. 오염. 오케이, 모르는 사람들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했다. Percentage of people from China visited the island. 그 다음에 해석학입니다. The students like baseball better than tennis. Bob has the most books among us. 네. 어몽어스의 의미, 어몽의 뜻을 모르는 사람 찾아오시고 어몽어스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하느냐 어몽하고 뭐하고 비교하느냐 어몽하고 between을 비교해주세요. 우리말 해석은 똑같습니다. 우리말 한글로 쓰면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Jason worse than yesterday. 밑줄도 안 쳐놓고 뭐 worse에다 밑줄 치면 되겠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better에 밑줄 쳐 있고 여기에 most에 밑줄 쳐 있으면 여기 밑줄 칠 게 어디 있어? 생각. 그다음에 자손 아니고요. Jason이죠. 그렇죠? 나는 오렌지보다 배를 더 좋아한다. 무슨 시제? 당연히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서 이 버터는 저것보다 더 안 좋다. 이것도 팩트를 얘기하니까 팩트 시제죠. 현재 팩트죠. 됐습니까? 역사도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어휘 같은 것도 만날 때마다 이 파트는 어휘력이 중요한 파트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됩니다. 자 그래서 as 원급 as를 쓴다. as 원급 as를 써서 누구누구만큼 as 뒤에 뭐
뭐 A is as 원급 as B 하면 B만큼 A가 어떠어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는 as good as, as good as 뭐 가능한 좋은 뭐 뜻이겠죠. 뭐 만큼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대상의 강도가 같음을 나타낸다. The dog is as blind as a bat. 뭔 소리예요? The dog is as blind as a bat. 저 dog is blind and blind 뭔 뜻이에요? 아니다. cover? 동사야? 아... 자, 지금 이제 as 사이에 뭘 넣는다고 누누 얘기했죠? as하고 as 사이에 들어갈 재료는 뭐밖에 없어? 형용사 또는 부사밖에 없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이죠.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배지 무슨 뜻일까? 방망이 이런 뜻이죠. 그렇죠? 방망이겠냐? The dog is as blind as a bat. Blind의 뜻은 눈이 보이지 않는 이라는 어떤 시죠? 형용사죠.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the dog is as blind as a bat 하면 그 개는 이 bat의 뜻은 당연히 뭐겠어요? 박쥐겠죠 뭐. The dog is as blind as a bat 하면 뭐 뜻이에요? 그 개는 박쥐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 blind 이런 말로 이제 형용사나 부사로서의 뜻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어쨌든 여기에 as는 앞에 있는 as는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그렇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s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The dog is so blind as a bat. 하지만 여기에 있는 as는 무슨 뜻이고 뭐만큼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서 뭐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사실 전치사가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사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온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은 여기에 뭐 여기에다가 부정 이거 뭐 the dog is as blind as a bat에다가 not을 넣어봐라 이 말이야. not을 그럼 여기에 the dog is as blind as a bat에서 not 들어갈 자리 당연히 어디야? isn't 자리는 그렇죠? 그리고 the dog is not as blind as a bat의 뜻은 뭐겠다? the dog is not as blind as a bat 뭔 뜻이에요? 그 개는 박쥐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박쥐보다는 앞이 잘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not 부정문이 있을 때 not이 들어갔을 때 뭐만큼 뭐뭐 하지 않는, 박쥐만큼 앞이 보이지 않지는 않는. 이상하네요. 박쥐보다는 더 잘 보는,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꾸면. 그래서 예문 나와 있는 거, 소리대사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대조시라. Riding a horse is not as easy as riding a bike to me. 나에게는 이런 뜻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말 타는 것은, 말 타는 게 쉽단 얘기야? 자전거 타는 게 쉽단 얘기야? 자전거 타는 게 쉽다.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 타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만큼 이지하지는 않다라 그랬죠.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어느 게 더 이지어하다? 자전거 타는 게 이지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의미. 자, 이거 똑같은 의미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Riding a horse is not as easy as riding a bike to me. 뜻이 승마하는 것은 나에게 자전거 타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 백두산 올라가는 것은 금오산 올라가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 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다? 똑같은 문장. Riding a horse isn't
easier than riding a bike. Riding what? 말 타는 것은 뭐만큼 쉽진 않다? Riding a bike 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고, 이거 또 다른 버전은 뭐냐? 'Riding a horse is harder than riding a bike'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not을 쓰면 형태는 뭐지만 원급 비교지만 내용은 무슨 비교한다? 내용은 무슨 비교? 이격급 비교란 말이야. 말 타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which is harder. 이런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말 타는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 첫 번째부터 말 타는 게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나에게는 조금 용어란 뭐예요? Riding a horse is harder than riding a bike. 하고 똑같죠? Riding a horse is harder 하면 뭔 뜻이에요? Riding a horse is harder. 승마하는 것이 어떻다? 더 어렵다. than riding a bike. 자전거 타는 것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비교급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 타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만큼 쉽지는 않아. 그러면 이 똑같은 문장을 riding a bike를 써서 똑같은 버전 하나 만들면 자전거 타는 것이 앞으로 나가서 똑같은 문장이 되려면 자전거 타는 것이 어떻다고 해야 돼? 더 쉽다. 뭐보다? 말 타는 것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게 더 쉬워요 하고 싶으면 riding a bike is easier than riding a horse 하고 똑같죠? 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riding a horse를 그 위치에 근데 주어 자리에 놓고 똑같은 문장 하려고 그러면 riding a horse is harder. 아까 easier였죠? 그렇죠? 승마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래야 돼? 더 어렵다 그래야 돼? 더 어렵다 해야 되니까 riding a horse is harder than riding a bike 이렇게 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르는 단어 없죠? February 다 알죠? 그쵸. January는 당연히 알고.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more than mine.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Mine에 대해서. Mine을 똑같은 표현이 뭐냐? Mine이 뭐 대신 왔냐?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blank old as mine. Mine 대신에 뭘 써도 될까? 힌트는 두 단어죠. 아니네, 세 단어가 되네. 그 다음에 칼질학이죠. 누구는 어떤 풀은 뭐만큼 성인 남자의 상 성인 남자만큼 여기 키만큼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말 넣으면 영어스럽게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키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풀은 뭐만큼 성인 남자만큼 뭐한다 높게 자란다. 어? 다음에 개는 토끼만큼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네, 영국은 미국만큼 땅이 크지는 않다. 그러면 내용 형태는 원급 비교죠. 근데 내용은 결국 누가 더 크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인 남자의 왜? 아. 결국 똑같은 얘기, 한글로 똑같은 의미가 뭐예요? 영국은 미국만큼 땅이,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다. 여기 땅이 뭐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땅 몰라도 돼. 그냥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영국은 미국만큼 크지는 않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똑같은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영국이 미국만큼 땅이 크지 않다를 우리말로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어요? 영국은으로 시작해서 영국은 미국만큼 미국보다 땅이 작다. 그렇죠. 미국보다 작다죠. 이거 똑같은 문장. 영국은 미국보다 작다. 내용은 원급 내용을 표현할 때는 원급 비교를 했지만 내용은 표현은 원급 비교지만 내용은 비교급이란 말이죠. 이거는. 또 영국은 미국만큼 크지 않다를 영국은으로 시작해서 다른 표현은 영국은 미국보다 작다죠. 그럼 미국은으로 시작하면 똑같은 내용을 미국은으로 시작하면 땅이 크다. 미국은 영국보다 넓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좋지 않다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와 같은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기 뭐냐? The cooking show, the quiz show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쇼하고 퀴즈쇼를 비교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The cooking show is as interesting as the quiz show.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show 대신에. 쇼가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또 쓰기 귀찮죠. 그럴 때 뭐로 바꿔 쓸 수가 있죠. cooking show is as interesting as the quiz show.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레몬 주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만큼이나 일단 사워의 뜻은 뭐예요? 사워? 사워, 짠. 그럼 솔티는 뭐하지? 아, 새콤한? 새콤한, 새콤한 사워. 쓴은 뭐예요? 쓴? 쓴? 아, 쓴 뭐 같은데? 짠은 뭐예요? 짠. 썰. 솔트라고? 매운은 뭐예요? 매운. 물론 뭐 매운 게 원래 맛은 아니지만. 아? 매운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달콤한은 알 테니까 사워가 사워는 뭐라고? 새콤한. 새콤한 또는 신. 신. 새콤 달콤 사워 앤 스윗 하면 되겠죠? 새콤한 사워 달콤한 스윗. 그 새콤달콤 영어 이름은 뭐 하면 되겠다? Sour, sour. Sour. Sweet? Sour, swee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mfortable 알죠? 네. comfortable 뭐예요? 편안한. 편안한. 그러면 이거 반대말이 뭘까? 뭐가? 뭐? 그 여기에 드고가 아니고 부드고니까 그 의자는 그 소파만큼 컴포터블 하지는 않다. 결국 누가 더 컴포터블 하는 얘기인지 확 꼭 해주시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일단 3번은 무슨 뭐 공식적으로 더 뱅크는 더 부스토어 해놓고 발로하는 니어야. 근데 이거 우리말로 일단 먼저 생각해보면 이거 가지고 무슨 말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란 말이야? 우리말로 뱅크는 부스토어 가까이 이게 the cooking show is as interesting as the quiz show의 뜻이 뭐였어? 요리쇼가 퀴즈쇼. 만큼이나 재밌다. 그만큼 퀴즈쇼만큼이나 재밌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뭘 만들면 우리말 뜻으로 뭐가 되겠어? 은행은 그렇죠. 서점만큼 가까이에 있다 말이죠. 은행은 서점만큼 가까이에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riding a motorcycle, drive on a car 해놓고 dangerous 있어. 그리고 등호는 등호야 부등호야 등호도 만큼이나 어떻다는 거죠. 만큼이나 뭐뭐 하지 않다가 아닌 거죠. 어? 자 그래서 이거는 완성시키면 뭐 하는 거 오토바이도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타는 것은
차 운전하는 거 만큼 어떻다? 위험하다. Dangerous 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등호 있는 두 개 있었죠. 그쵸? 부등호 있는 건 두 개는 뭐 해오라 하겠어요? 이 두 개는 뭐 해와라? 여러분들이 쓴 답하고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만 더. 그니까, 다른 방식 표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은 얘기가 될까? 이거는 누가 누구만큼 어떻지가 않다니까 사실 토끼도 다시 얘기하면 A가 B만큼 뭐뭐 하진 않다니까 사실은 B가 A보다 더 어떻다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나에게는 to me로 붙이면 되겠죠. 나에게는 누가 프랑스가 누구만큼 스페인만큼 어떻다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 이러면 좀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거죠. 뜻은 똑같죠. 다만 쓰는 동사가 다르죠. 그땐 금은 은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 금과 은의 가치에 대한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건 현재 시제겠죠. 그럼 누구는 은은 뭐만큼이나 금만큼이나 어떻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valuable인데요. valuable의 뜻이 뭘지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valuable. 그리고 무슨 시인지. 우리가 그 은은 금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하면 은은 금보다 가치가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또 금은 금보다 가치가 있다. 그렇죠. 뭐 하라.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영어 문장까지 안 쓰면 되겠지만 다른 버전 1번 버전 말고 2번, 3번 정도 버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라. 자, 그럼 원급 비교 마무리합니다. 원급 비교는 원래는 누가 누구만큼 뭐뭐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근데 여기 not을 넣으면 뜻이 뭐가 되기 때문에 누가 뭐뭐만큼 A가 B만큼 뭐뭐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니까 B가 A보다 더 어떻다 또는 A가 B보다 덜 어떻다 라는 비교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원급의 의미가 아니고 의미는 무슨 급? 비교급이다. 내 방 너방만큼 좁지 않아. 내 방은 네 방만큼 좁지가 않아. 그럼 누구 방이 더 좁단 얘기가? 내 방은 네 방만큼 좁지 않아. 그랬어. 그렇죠? 그럼 누구 방이 더 좁다? 네 방이 더 좁다. 라는 비교급 표현을 해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오늘 비교급 10 넘어갑니다. 아, 어제 상가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있었지. 밤늦게 피곤 죽겠네. 자, 비교급 10입니다. 그래서 더더운 뭐 이런 거 나오겠는데 Today is harder than yesterday. Yesterday was harder than today. 어제가 오늘보다 더 더웠다. 자, 그래서 비교급 비교는 비교급 than의 뜻이 뭐뭐보다란 뜻이죠. than의 뜻이 뭐뭐보다란 뜻으로서 뭐보다 여기 비교급 보니까 더 than 뒤에 오는 것보다 더 어떠어떠한 이런 뜻이며 둘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the earth is bigger than the moon 하면 당연히 뭔 뜻이겠어요? 누가 어떻다? 뭐보다? 그렇죠. 지구가 달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어디서 봤던 거 슬슬 나오겠죠. 그쵸? 훨씬 이란 뜻으로 할 때는 뭘 쓴다? much, far, still, even, a lot
파가 머치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무슨 뜻도 있지만 양이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파도 무슨 뜻도 있지만 먼 멀리 형용사 부사 다 쓰이죠. 그렇죠? far 어떤 먼 far 어찌 멀리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거 쓰면 이상하잖아. 없단 말이야. 여기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하는 거에는 어쨌든 far가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으로 먼 멀리란 뜻인데 또 무슨 뜻도 있다? 훨씬. 그 다음에 still 여러분들이 먼저 만난 뜻은 뭐예요? still의 뜻으로서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여전히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 그 다음에 even 여러분들이 무슨 뜻으로 먼저 만났는데 심지어란 뜻으로 먼저 만나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 a lot 무슨 뜻으로 먼저 만나본 적 있는데 thanks a lot 많이 형용사 아니고 부사한 거 아시죠? 많이 a lot이 많이란 뜻도 있는데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란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훨씬 덜 much less 안 되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엔 예를 써가지고 훨씬 더 아픈 far worse 안 되겠죠? 그쵸? 그쵸? 아픈 worse 아픈 sing 말고 ill 배웠죠? 그럼 훨씬 더 아픈 still ill far ill, still ill 뭐? 뒤에는 비교급 봐야 된다니까? far worse 1에 비교급이 뭐였어 아까? bad하고 1이 똑같은 비교급 갖고 있었죠?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아 기억나십니까? 훨씬 더 아픈 하고서 far worse, still worse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훨씬 더 좋은 even better, a lot better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bad는 뭐를 강조할 때나 쓴다? bad는 뭐를 강조할 때나 쓴다? bad는 원급을 강조할 때나 쓴다. Very better야, very good이야. Very good. 어, 그럼 훨씬 더 좋은, very good은 매우 좋으니까. Very good은 매우 좋으니까. 그럼 훨씬 더 좋은은 뭐란 말이야? Much better.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됐습니까? 그래서 Australia is much larger than Korea. 뭔 뜻이야? 누가 어떻대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훨씬 더 넓다. 훨씬 더 넓다, 더 크다, 한국보다도.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국밥에 분명히 나옵니다, 비교해서. 자, 뭐보다 훨씬 덜 어떠어떠한 할 때는 less 뒤에 원급이 와야 돼. less 뒤에 비교급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덜 더운은 뭐야? 덜 더운. less hot. less hot. less hotter 하면 안 돼. less bigger 하면 돼, 안 돼? less big 해야 되고, less big의 뜻은 뭐란 말이야? 덜 작은. 덜 큰. 덜 작은이 아니고요. 덜 큰. 열등 비교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비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today is less hot. 오늘이 어떻대요? Today is less hot. 오늘이 어떻다? Less hot. 덜 덥다. 뭐보다? Than yesterday. 그럼 어제가 더 더웠단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뭐다?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두 문장이 똑같다. 그래서 less 뒤에는 원급이 온다고요. 비교급이나 최상급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less better 돼 안 돼? less better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 less better가 있다면 less good 덜 좋은 그러면 덜 나쁜 뭐야? 덜 나쁜 배는 왜 나쁜 힘이고 덜 나쁜 힘이 뭐냐고 그러고 머리 깨는 거야.
less bad.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서울의 겨울은 LA 경우보다 춥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거 안 보이고요. 그 컴퓨터가 내 것보다 훨씬 있습니다, 분명히. 훨씬 더 좋다. 네, 나에게는 문법 공부가 듣기 공부보다 쉽다. 네, 네 가방이 내 것보다 덜 무겁대요. 덜 무겁다.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뭘 넣어갖고 더 무겁다를 넣어가지고 똑같은 표현 영어로 한번 써봅니다. 똑같은 표현. 네 가방이 내 가방보다 덜 무거우면 누구는 누구보다 더 무겁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똑같은 문장이 뭔지. 더 무겁다 할 때 영어로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고쳐라. 뭐 지금 이렇게 숙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뭐 지금 숙제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단 집에 가서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훑어봐.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The pig is fat than the dog. These buildings are very older than those. The red t-shirt is more popular as the pink blouse. The man trying hard is important than winning the game. Okay. Rabbits run faster than turtles. London is a lot bigger than Paris. Baseball is less interesting than soccer to Bill. Okay. 똑같은 문장 해오면 되겠죠, 이거는? 열등 비교니까? 됐습니까? 같은 문장 뭐냐? 같은 문장 쓸 때는 사커가 앞으로 가야 돼. 주어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쓰기에서는 이 강이 저 강보다 더 넓다. 넓은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 팩트를 얘기하니까 시제는 현재일 거고요. 네, 이 상자는 이 의자보다 훨씬 더 무겁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인데 그냥 여기 제목은 원래 제목은 최상급이래야 돼요. 근데 최상급이 더를 꼭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 비교는 He is the tallest in my class 또는 He is the tallest of his friends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중에서라고 하지 말고 뭐뭐 둘 중에서 뭐뭐 둘 중에서 뭐뭐 둘 중에서 할 때는 전치사 못 썼더라. 둘자를 이상하게 치우는데 뭐뭐 둘 중에서인데 이때는 전치사 못 쓴다고 of를 쓴다고요. 그렇습니까? 뭐뭐 둘 중 하나도 뭐였어? 뭐뭐 둘 중 하나 할 때 어떤 구조를 사용해요? one of 복수명사 쓰죠. 그렇습니까? 뭐뭐 둘 중에서 할 때 of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거랑 비교해서 어디에서 가장 뭐뭐뭐 한 이란 뜻일 때는 이때는 뭘 쓴다? in 그에 반해서 in his class 뭐? 그에 반했어 in his class 그에 반했어 뭐? 그렇습니까? 뭐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 in this world 하시는지 in the world 이거 쓰겠죠? 그렇습니까? 세계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씁니다. 그래서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이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solar system이 뭐예요? solar system. 태양계죠. 태양계.
태양계가 뭔지 알죠? 그럼 플래닛은 뭐예요? 플래닛 몰라요? 네. 플래닛. 행성. 행성이죠, 행성. 위성은 뭐예요, 위성? 태양. 문. 그러면 항성은 뭐야? 항성. 항성은 스타. 스타. 스타 주변을 돌고 있으면 플래닛. 플래닛 주변을 돌고 있으면 문. 됐습니까? 뭐 그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머큐리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했으니까 머큐리는 가장 작은 행성이다. 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둘 중에 어디에서니까 뭐 쓰고 있어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그럼 머큐리가 뭘까? 수성. 저 수성이죠. 수성은 in the solar system에 있는 solar system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다. 그러니까 가장 작고 또 가장 뜨겁죠? 가장 작. 태양하고 가까워. 그렇죠. 가장 작고 가장 태양과 가깝고 가장 뜨겁진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건 누구예요? 금성이죠. 금성. 왜 더 가까이 있는 수성보다 왜 더 멀리 있는 금성이 더 뜨거울까? 금성이 더 많이 가까워. 금성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실 효과가 더 뜨겁죠. 그러니까 수성은 너무 작아서 대기권이 거의 없고요. 공기를, 뭐, 하여튼 기체를 붙들어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 뒤에는, 뭐, 그 얘기 나옵니다. 인 뒤에는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 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어디에서를 만든단 말입니다.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In its class.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of 뒤에는 비교 대상. 그러니까, of 뒤에는 누구들 중에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복수 명사가 온다. Of all, 뭐 모든 것들 중에서, of all people, 뭐 모든 사람들 중에서. This is the cheapest baseball cap in this shop. 이것이 뭐랍니까?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가장 싼 야구 모자다. 어디에서? 이 가게에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은 뭐죠? Where. 그러니까 이를 쓴 겁니다. 어디, 어디에서. The love is the most precious of all 뒤에는 생략된 말이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Of all things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 precious의 뜻은 뭔데? Precious. 중요한. 오케이, 그래서 precious 소중한, 값진, 가치 있는 이런 뜻이죠. 소중한, 값진, 가치 있는. Precious. 이제 여러분들 한참 지난 영화긴 하지만 뭐 반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반지를 저쪽에 갖다 줘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애들 얘기 나오죠. 그렇죠? 거기 보면 그렇죠. 뭐 머리카락 별로 없는 허리 구부정한 애가 반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반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My precious. 말이잖아.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다 까먹었죠 이제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전 알아요. 뭔데? 골룸 아니에요? 골룸이 골룸. My precious. 뭔 소리야? 내 소중한 거. 반지 가지고. 됐습니까? Precious, 소중한. 자 그러면 이거는 최초로 문제 아닌 곳에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거와 나랑 같이 수업하면서 얘랑 똑같은 단어 V로 시작하는 단어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찾아오면 좋죠. Precious, 소중한, 값진. 그래서 이거 어쨌든 love is the most precious of all things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같은데? 혹시 이거 막 집단 최면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막 사랑이 전부인, 사랑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모든 사람 돈이 전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건강이 전부다 가장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뭐 의견이죠, 의견. 팩트가 아니고 이런 문장. Love is the most precious of all. 이건 팩트다, 오피니언이다. 오피니언.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겠어요? Nile. Nile. Where is the Nile? Brazil. Brazil. Isn't it Amazon? Huh? Nile.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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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집트의 나일강 얘기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밥 있고요. 그 다음에 올 뒤에 뭔가 생략됐는데 뭐가 생략됐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밥 is the 무슨 무슨 수이모 of all of 나왔으니까 어쨌든 생략된 것은 뒤에 s 달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which do you think is 아 이게 여기 나오네? 물어볼 수 없겠다. 어쨌든 어쩌저쩌고 뭐예요? 랭귀지는 알죠? 뭔데? 언어. 언어. 그러면 요거 그거 해오면 되죠. 이거 요거 그거 해오면 되죠. 그치 이거나 뭐 해오는 건데? 명형부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to the learn 나왔으니까 넷 중에 뭐냐? 아, 참 명형부 중에 넷이야. 뭐 넷이라 할 때고 명형부 해도. 그다음에 fun joke. This is the funniest joke of all. 보고 있네요. This is 그러니까 여기도 this is 해갖고 문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funniest joke of all. Big 하고 city 하고 large 하고 refrigerator. Difficult 하고 question. Good 하고 apartment. Refrigerator가 뭐예요? 냉장고 아시죠? 네. 자, 이 게임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누구누구 둘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어디에서죠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겠다. 쓰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세계의 소폭 둘 중에서 가장 무겁다 이거 있죠. 이 세계의 소폭 둘 중에서 가장 무겁다. 그 다음에 어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야 들 중에서야 둘 중에서 내 인생 들 중에 인생이 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도 들 중에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내 인생 안에서 내 인생에서 한국에서. 그다음에 MS 단이 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니까 인 써놨죠. 네. 나비 모든 금속 들 중에서 가장 무겁다니까 오브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단어 있죠. 요 단어에 대해서. 자, EA가 무슨 발음 될 때도 있고 E 발음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에 발음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문장 속에 얘는 E로 발음하는지 에로 발음하는지 E인지 A인지 좀 배워보세요. 그리고 얘를 E로 이 똑같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요. 얘를 E로 읽었을 때하고 에로 읽었을 때 뜻이 달라집니다. 얘를 E로 읽어서 lead 하면 뜻이 뭐고 되고 led 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조사해보기 바랍니다.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발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가 있는데 need와 led가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뭐 몇 가지만 보여 한 가지만 보여주면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얘를 tear라고 읽으면 tear 지다 눈물이죠.
근데 tear라고 읽으면 찢다라는 뜻이죠. 종이 같은 것을 찢어버리다 tear. 그리고 tear의 3단 변신 왠지 알 것 같지 않은 이름? tear의 3단 변신은 뭐죠? tear. tear의 3단 변신은 당연히 뭐겠어? tear. tear. tore. torn이겠죠. 그렇죠. 입다의 3단 변신 뭐죠? 입다. where. were. worm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이고요. 그리고 얘를 tear라고 읽으면 찢다고 동사기 때문에 3단 변신 tear to torn 합니다. 찢다. 종이 같은 것을 찢다. 이것처럼 얘를 lead라고 읽을 때의 뜻과 lead라고 읽을 때의 뜻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as 원급 as 주어 can에 대한 얘기 한번 하겠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쓰는 게 as soon. soon의 비교급은 뭐예요? soon은 원급인 원래 형태인데 비교급은 뭐죠? soon의 비교급은? soon의 비교급은 뭐예요? soon하고 있죠. 금세 빨리 이 뜻이고 더 빨리 이 뜻이죠. see you soon. 금세 다시 보자 이런 뜻이죠. sooner 하면 더 빨리, 더 짧은 시간 이내로 이런 뜻이죠. 어쨌든 as soon as you can. 갑자기 뭐 엄마한테 전화와가지고 빨리 우리 지금 뭐 고기 사 먹으러 가야 돼. 말고서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하면 come home 뭐 해라 옆에다 쓰는 게 이제 come home 뭐 해라 집에 와라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됐습니까? 그래서 as soon as you can은 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라는 뜻으로 써 as workable as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as soon as you c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as soon as you can을 as soon as possible로 바꿔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 soon as possible를 줄여서 ASAP ASAP 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 읽으면 ASAP이니까 come home ASAP 가능한 빨리 집에 오너라 이런 뜻이죠. As soon as possible. Okay, possible의 뜻은 알죠. 가능하니까. 이때 동사가 현재형이면 그러니까 시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를 일치시켜라? 시제 일치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제 일치. I will call you back as soon as I can. 그래서 I'll call you back. 내가 다시 너한테 전화할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다시 전화할게. As soon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날 빨리. As soon as possible. 이거 얘를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We will grandma as often as we can. 우리가 할머니를 방문한대죠. 그렇죠? 어찌 방문한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as often as we can 얘도 마찬가지 possible as often as possible 할 수 있고 써놨죠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possible. 오케이. 그래서 get out of the building as soon as possible get out of the building 어쩌고저쩌고 이 문장의 종류가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 무슨 문? 명령문이죠? 네. 명령문은 누가 하는 행동이야? 명령문에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몇 인칭이야? 2인칭. Okay. Kevin is practicing baseball as hard as he can. Kevin is practicing baseball as hard as he can.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possible.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Without doing. 얘기한 적 있죠? Without stopping이 뭔 뜻인지 모르겠으면 번역기 돌려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without doing이 뭔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Without doing이 뭐다?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다음에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Juno threw the ball as high as he can.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possible. 사랑에 빠졌나? The boy shouted help more loudly as he could. 뭐든가 틀린 게 있는 거고 뭐 돌려라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수는 가능한 빨리 학교로 뛰어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선생님이 빨리 와! 엄마가 빨리 와! 했듯이 선생님이 빨리 와! 물리는 모양인데요. 그다음에 그녀는 가능한 빨리 부산을 떠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거 리브 부산하고 근데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리브 부산과 리브 for 부산의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팔을 뻗을 수 있는 만큼 높이 뻗으세요. Stretch your arms 어쩌고저쩌고. Sam은 가능한 크게 말하고 있었다. 이거 과거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가능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라. Exactly가 무슨 뜻일 것 같아? Exactly. 정확한. 그럼 exact는? 정확하게. 아 그래요? 희한한 일이네. 오케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Exact는 뭐고 Exactly가 뭔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 놈은 무슨 치고 한 놈은 무슨 치겠죠. 그렇습니까? 다음, 애는 가능한 천천히 수용했다. 시제는 과거죠. 위에 거는 가능한 정확하게 문제를 풀으라는 명령문이니까 뭐 이건 뭐 현재 시제 쓸 수밖에 없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